폴리글로스의 한국 관광 120도시 한국어리오.com 10월 임시 개장한 철원 한탄강 무리길 한탄강 지오트레일은 한탄강에서 주상절리를 바라보면서 3시간 동안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중 송대소와 은하수 다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송대소는 한탄강 상류의 수직적 벽으로 30m 정도의 주상절리와 물웅덩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상절리는 지표로 나온 용암이 빨리 식으면서 육각형이나 오각형 모양을 이룬 곳입니다. 은하수 다리나 은하수 카페를 찾아갈 수도 있으나 모닝칸 빌리지 부근의 주차장이 비교적 한가한 편입니다. 주차장에서 파노라마로 펼쳐진 30m 높이의 절벽을 바라보면 멋있다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철원 한탄강 무리길은 매년 10월 개장하여 다음 달 3월까지만 운영하는 부교입니다. 지금부터 무리길을 직접 걸어가며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길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므로 적어도 오후 4시 30분까지는 도착을 권유합니다. 태봉대교부터 전구간 이용시 1만원을 징수하나 10월 임시개방시는 요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미세하게 움직이는 플라스틱 부교로 되어 있어 밟을 때마다 뽀드득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곳은 수심이 30m의 매우 깊은 곳으로 보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략 20m마다 구명투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탄강은 남동쪽으로 흐르는데요. 앞에는 북쪽 주상절리 관찰을 위한 포토존이 나옵니다. 북쪽 포토존을 지나면 높이 30m의 남쪽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포토존과 마주치게 됩니다. 남쪽의 주상절리는 육각형이며 지층에 따라 붉은색, 회색, 검은색, 황토색을 띠고 있습니다. 은하수 다리에 가까운 남쪽 포토존은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남쪽 포토존을 지나면 높이 50m, 길이 180m를 자랑하는 은하수 다리가 나타납니다. 은하수 다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적어도 5시 30분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이 지점은 늘 물이 고여있는 송대소라는 곳인데요. 왼쪽의 녹색 다리는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송대소를 빠져나온 후 은하수 다리를 이용하려면 약 15층 높이의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송대소를 지난 물길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급류를 만들면서 고속정으로 흘러갑니다. 오른쪽 철문은 오후 5시경에 폐쇄됩니다. 50m 높이를 힘겹게 오르면 드디어 180m 길이의 은하수 대교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은하수 다리의 폭은 3m이지만 안전펜스를 제외한 보행통로 폭은 겨우 1.5m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닥은 뚫려있어 미끄럽지 않으며 가운데 투명한 유리는 주로 겁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유전적으로 아메리카 인디언 모호코족은 고소공포증이 거의 없어 고층 건물 공사에 주로 동원되었습니다. 555m의 잠실 롯데월드타워 강화 유리도 청소 중 곤돌라 등에 의하여 깨진 적은 있다고 하나 강화 유리는 보행 중 충격에는 견딜 정도입니다. 은하수 다리를 지나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은하수 카페가 나타납니다. 카페 2층에 오르면 철원 은하수교라는 표지와 굽이치는 한탄강 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변은 철원 오대쌀을 생산하는 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약 은하수 카페가 붐빈다면 인근의 로봇카페나 모닝칸 빌리지에 있는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원 한탄강 물입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